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왜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생겼는지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그돈 20만 원 돌려보냈는데요. 그랬더니 약간 2시간 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바로 10만 원을 보냈던 큰아버지였습니다. 지난 댓글들 보면서 혹시 그래요. 제가 모르는 사건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마음을 잘 다스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 진상을 알게 됐고, 결말도 났어요. 뭐 나쁜 쪽이지만, 상황이 옛날에 어떻게 흘러갔던 건지도 다 알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완전한 손절로 끝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투병을 하던 작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해 명절마다 반드시 참석을 했던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좀 쉬고 싶다며 친가에 가지 않으셨대요. 이거는 저랑 엄마도 몰랐어요. 가신 줄 알았습니다. 다른 데를 다녀오신 거죠. 당신 형제들한테는 못 간다 그러고. 이거 큰아버지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래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했거든요. 역시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안 갔는지, 또 우리한테도 왜 말을 못 했는지 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납득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아,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전 그래서 베트남전 관련된 그 일은요, 저희 아버지가 부풀려서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베트남전 당시 군 납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연줄이 닿아서 빼내준 거라고 해요. 사업이 급해 데리러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할아버지 대신 저희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가서 큰아버지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제가 상황을 물어봤고, 큰아버지가 설명해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1억을 저희 아버지가 빌려준 게 맞고, 작은 아버지도 그걸 다 갚은 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 작은 아버지랑 말이 좀 오갔다고 해요. 아버지는 빌려줄 때 10년 안에 갚으라고 했는데 작은 아버지는 20년을 요구한 거죠.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내형 아니야? 어? 우리 친형제잖아. 솔직히 형은 돈도 많은데 이거 좀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중에 큰 싸움이 생겼고, 이때 큰아버지가 중간에서 말렸대요. 어쨌든 일은 해결이 났지만 그때부터 작은 아버지는 저희 아빠한테 기분이 상했다고 큰아버지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곪아오던 게 터져버린 게 바로 2년 전 아버지가 명절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제사와 기일을 챙기는 명절의 경우에는 친척들 모두가 그 비용을 같이 비슷하게 냈대요. 큰아버지, 고모, 아빠, 작은아빠 4명 모두요. 매년마다 각기 돈을 모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준비를 하는 만큼 뭐 그럴 만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고모가 돈도 많은 동생, 즉 저희 아빠가 제사 음식 중에서 비싼 과일이나 전 같은 걸 챙겨서 들고 나가는 게 못마땅했다고 해요. 물론 자기들도 당연히 똑같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은 게왜 양보를 안 하고 저걸 또 들고 가냐 이런 거죠. 여하튼 이게 많은 양도 아닌데 그걸 대놓고 못마땅해 하면서 막내인 삼촌한테 뒷담을 깠다고 해요. 어이구, 꽁꽁이 자는 돈도 많은 놈이 왜 그렇게 음식을 다 가져가노? 천성이 그래. 노랭이에다 구두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놈이다. 에이구, 지는 그래도 4년제 대학도 나왔는데 사람 참 없다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욕을 오지게 했다고 해요. 그러자 원래부터 감정이 안 좋았던 삼촌이 막 그렇다면서 옹호하고 고모 말에 막 동의하고 편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저희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분노하죠. 그대로 형제 간의 사이가 파탄 나버렸다고 하는데 이걸 듣고 있으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돈을 아예 안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많이 챙겨간 것도 아니고 그냥 과일 몇 개, 전몇잔 가져가는 게 죄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욕을 처먹어야 할 일이냐 이거죠.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베풀지 않은 형제는 단한 명도 없어요. 큰아버지도 그렇고 고모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학비에다가 돈 1억까지 빌려간 작은 아버지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겨우 이딴 거 하나로 형제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게 저희 아빠와 관계가 박살난 고모랑 삼촌이
이제 집안의 제일 어른인 큰아버지한테 가서 오빠도 꽁꽁이 편들 거야? 그럼 우리는 끊고 앞으로 꽁꽁이하고만 연락을 해. 아니면 걔랑 끊고 우리하고만 지내든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댔고, 여기서 큰아버지는 그냥 침묵으로 긍정하는 걸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모와 삼촌, 거기다 큰아빠까지 친형제인 저희 아빠를 완전히 배제, 연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전부래요. 다른 게 없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 아빠 장례식을 안 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번 일은 고모랑 작은 아버지의 주도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게 끝이었고, 그래서 저도 그냥 뭐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러고 끊었죠. 그러자 큰아버지도 미안은 했나 봐.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또 미안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하면서요. 지난 댓글들 보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럴 리가 없다, 절대. 뭔가 네가 모르는 게 있을 거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이딴 거지 같은 이유가 될 줄은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베푸신 것에 비해 너무나 시덥잖은 이유로 장례식에서 만행을 저지른 아버지의 형제들. 도대체 이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나 싶고. 형제 연도 이렇게나 얄팍한 건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하튼 우리 연은 이렇게 끊겼고요. 죽을 때까지 두번 다시는 얼굴 볼일 없을 거예요. 이게 끝이고요. 읽어주신 분들, 또 예전 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이해를 할수 있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그런 거다 떠나서 그래도 나는 뭔가 되게 크고 심도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는 그래 뭐 차라리 모르는 게더 나았을 것 같은 거지 같은 이유네. 어? 쓰니 아버지 너무 안쓰럽고 쓰니도 상처 오지게 받았겠네요.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이구. 2번. 와, 지금 내가 본게 진짜인가 싶어서 눈을 의심했다. 아니, 나이를 16도 아니고 60, 70 먹은 사람들이 저지랄을 한다고. 과일. 대댓글. 원래 보통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애처럼 구는 경우가 많대요. 2번. 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들이 진짜로 있네. 덜덜덜덜덜.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머리 금은 짐승이 아니라 그냥 머리가 나지도 않았다. 2번. 그냥 지들이 더 당당해지려고 일부러 저렇게 뻔뻔해지는 거예요. 진상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지들도 다 알아요. 3번. 있는 사람이 더한 게 아니라 없는 인간들이 더 거지 같은 경우가 많죠. 진짜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현타 오질 것 같은데, 정말 수준 떨어져서 이렇게 오히려 먼저 손절해준 게 고마울 따름이다. 진짜. 오우. 4번. 와, 미친. 이유가 너무 뻔뻔하고 개멍청해서 보는 애가 다 쪽팔리네. 저런 사람들이 친형제라니. 덜덜덜덜. 쓰니 할아버지랑 할머니 지금 지하에서 통곡 오지겠다. 아이씨, 불쌍해. 5번. 상 치르고 슬프고 마음 속상하겠지만, 이거는 돌아가신 쓰니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혜륙이니, 먼길 떠나기 전 풀고 싶었다면, 이렇게 연까지 끊어지진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풀고자 하면 풀었겠지. 근데 안푼 거야, 일부러. 그지 같으니까. 여하튼 이렇게 싸게 끊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아, 그리고 이왕이면 돈도 돌려주세요. 왜냐면 보통 그래. 이런 철면피들은 내로남불이 기본 장착이야. 지들 나중에 무슨 일 당하면 그돈안 보낸다고 또 씹어댈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주고 치워요? 대댓글. 아니, 첫 줄에 돈 돌려줬다고 했는데 왜 이러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건 맞지만, 솔직히 이런 거 형제 많은 집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거지 같은 일이죠. 그렇게 잘 지내다가 단 한순간에. 참 슬픈 일이야. 7번. 세상에 이딴 거지 같은 유치뽕이 다 있냐? 진짜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니 그말 너무 절절하게 느껴진다. 이거는 손절이 맞죠. 8번.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지인 하나가 경기도에 살다가 사업에 성공, 오랜 노력 끝에 수십억짜리 개쩌는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당연히 부럽죠. 왜안 부럽겠어요. 그러나 질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는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뭐야, 거기 비싼데?
어떻게 갔어?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로 이해를 할수 없다는 듯 질문만 오지게 해대는 거야. 진짜 끝까지 축하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 인테리어 사진 같은 거 보내오니까 우리 다 같이 기분 좋게 구경하는데 얘 혼자만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 뭐랄까 여기 지구가 아니라 외계 행성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쓰니 친척들이 딱이 친구 같네요. 심보 거지 같은 거. 그만. 야, 이거는 진짜 개 신박한 이유인데 감히 상상도 못했다. 인간이 나이를 오지게 처먹고도 저럴 수가 있는 거구나. 달달달달달. 와, 소름 돋네 정말. 여하튼 글쓴이 고생했어요. 그래도 빚 1억은 갚아서 다행이네. 만약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면 바로 소송 가야 되거든. 11번. 두고 봐라. 저러다 돈 필요하면 철판 깔고 또 연락해 올 거다. 아우, 찌질하다. 쓰니 아버지 가시는 길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버지 기도로 잘 위로해 드리세요. 근데 야, 저도 이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에휴, 저거를 저런 말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 이게 뭐 유치한 걸 넘어서 막 오글거리는 대사 같은 거 있잖아요. 행동도 그렇고.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을 보니까 와, 진짜 보는 내가 더 부끄럽고 얼굴이 막 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고, 쓴이가 딱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너무 유치해서 이 정도는 화도 안날것 같아.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